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10살 현수의 얘기입니다. 병원 가자. 나랑 병원 좀 가자. 새벽마다 현수는 아빠의 신음소리에 잠이 깹니다. 10년 전 아빠는 낙상사고로 허리와 손목을 크게 다친 후 7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. 내가 왜 이렇게 아픈가. 내가 왜 이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면은 희귀 난치병인 복합통증 증후군. 300만원이라는 검사비가 없어 진단을 받지 못해 진통제 처방을 받기도 어렵습니다. 저희 기초생활 생계수급비가 나오는데 방세 주고 한 달에 응급실을 보통 가는 게 한 9번에서 10번 정도 돼요. 병원비도 외상하고 그 돈도 눈덩이처럼 지금.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혼자 죽자. 내가 죽으면은 저 두 사람이 편하지.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짐이 되긴 싫더라고요. 그 뒤로 현수는 엄마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아빠의 안부를 묻습니다. 아빠 집에 혼자 있을 때 어제 아플까봐 걱정되고 그래요. 가난해서 아픈 것도 미안한 아빠는 오늘도 진통제를 맞고 고통을 견디며 공사장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. 내한테는 현수가 있었지. 한 번만 더 버텨보자. 오늘 한 번만 더 버텨보자. 오늘 하루만. 현수가 바라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가족이 함께 있는 것.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죠 그냥. 엄마 아빠가 좋아서.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현수에게 힘이 됩니다. 정기원 전화 1688-3570 1688-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.